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향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겠다는 네 가지 항목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셨다는 주장에 대해 불편함이 올라오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뭐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 역시 이런 말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듣는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들은 걸로 하면 되지만 저는 성령의 이름을 판 행위가 용서받지 못한 죄악임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제 영혼과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제 말씀이 진짜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면 뭐 상황이 달라지겠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제 주장이 성경적인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날카롭게 분별하고 그런 판별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역시 심판대에 서면 이 땅에서의 신앙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천국에 들이실 백성들의 네 가지 항목으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서 우리네 교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있는 신앙행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평신도들이 항상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뭐 기도하는 게 싫기 때문이죠. 우리네 교회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도 습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현대인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야 눈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야겠지만 교회 가서도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심을 열거하는 기도 목록을 한 바퀴 돌리는 게 고작이잖아요. 그래서 1, 20분 뭐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전부예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기도입니까? 성경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언감생심이겠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크리스천들도 거의 없어요. 묘경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믿음을 보이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했어요. 당신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무엇으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여기거나 교단 거리를 들이밀면서 말하는 담임 목사의 말로 검증하십니까?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검증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검증 방식은 자신을 믿는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당신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통과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명예로운 호칭도 얻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계세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내려올 것을 약속하셨죠.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할 것이라고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라면 믿는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천국에 갈 확률은 결코 없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잣대로 재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했어요.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자인 악한 영들이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것을 말하죠. 헬라어로 시험이란 페이라조인데 악한 영의 관점에서 보면 유혹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 무지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는 교인이라면 천국은 언감 생심일 게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죄와 싸우려고 애쓰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즉각 회개하며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교인들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개 교회 중에 다섯 개 교회를 향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귀신의 정체나 공격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들이 싸우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선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범접하며 빛의 자녀인 교인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서 선문답 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한 사탄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속여서 넘어뜨린 악한 영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만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있겠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귀신에 무지하며 목사들은 귀신을 쫓는 일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네 가지 항목을 잘 점검하며 자신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